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서울신문. 북한 한밤에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한국 방문 통보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북한 평창 고위 대표단 단장에 김영남 파견했다. 또 한겨레. 북한 고위급 단장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남한다. 힘실리는 평창 대화. 그리고 조선일보. 평창 동계올림픽 체감온도 영하 22도에 보안검색 100m, 개회식 입장에 1시간 걸린다. 다음은 한국일보.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에 버티기. 내로남불 국회. 이번엔 경향신문. 북한 서열 2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고위급 대표로 온다. 아울러 세계일보. 한미연합훈련 4월 20일 전으로 실시한다. 이제는 중앙일보. 세종병원과 세브란스병원 화재 안전투자가 갈랐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농가에서 일하며 20년간 임금 한 푼 못 받은 60대 남성 발견했다. 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오는 9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 권력서열 2위인데 김영남 위원장이 방남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서울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그리고 현 서울남부지검장인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그리고 모 전직 고검장 등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상부의 지시로 강원랜드 전 사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불구속 처분하고 관련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 이런 압력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재수사가 진행된 바 있었는데요. 권성동 의원 등 관련자들은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폭로를 한 주인공이 바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인데요. 서지현 검사의 검찰 고위 간부 성추행 사건 폭로에 이어서 소문만 무성하던 수사 외압 의혹까지 이렇게 현직 검사에 의해 폭로되면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검찰의 각종 적폐가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으로 여러분의 뜻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출근길 비상입니다. 강추위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서연 리포터가 상세한 오늘 날씨 짚어드립니다. 네, 강추위에 옷을 든든히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철원은 영하 18.9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은 영하 11.5도, 체감온도는 영하 16.4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한낮에도 서울 영하 6도, 광주와 대구 영하 1도에 그쳐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은 대설경보가, 호남 해안과 그 외 제주도로는 대설주의보 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최고 40cm, 호남 서해안은 5에서 10cm, 그 밖에 호남 내륙과 제주도는 2에서 7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불 조심하셔야겠고요.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 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앤이다. 유튜브에서 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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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바라를 구독하세요. 좀바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경현입니다. 중상.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부담 없는 가격대와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지난주 금요일 대구에서 30대 남성이 휘발유 가든 기름통을 들고 도시철도에 타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남성은 낮 2시경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에서 휘발유 8리터가 든 기름통을 들고 역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기름을 들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이 남성은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만류하자 돌아간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 남성은 잠시 후 다시 나타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역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놀란 직원들은 휘발유를 어디서 샀는지 용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인근 지구대와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현장을 봉쇄했는데요. 경찰은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이 남성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종합 일간지 매일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방화문이 작동하고 소방당국의 적절한 대처로 사상자 없이 상황은 종료됐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서대문 소방서 이동식 현장 대응단장의 현장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급인 화재는 07시 56분에 신고를 받고 저희가 07시 59분에 저희 서대문 소방서를 이탈을 해가지고 현장 도착을 5분 만에 08시 4분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7분 만에 복도에 난 화재는 09시 11분에 그 초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피해는 없고 자력대피, 대피 유도까지 포함해서 총 한 307명 정도 했고 헬기로 이송한 사람, 화재와 관계없이 헬기로 이송한 암환자 한 사람, 단순 연기 흡입 한 사람, 그 외에 그 추가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이번 화재는 병원 내부 푸드코트에 위치한 피자 가게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자 가게의 화덕에서 발생한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시설 관계자를 불러서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일주일 만에 또다시 병원 화재가 발생했지만 안전설비가 가동돼 큰 피해를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즉시 작동해 불을 끄는 데 일조했으며 구획별 방화 셔터 역시 피해를 최소화한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반면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밀양 세종병원은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했으며 방화 셔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죠.
현대판 노예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의 한 농가에서 20년 넘게 일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간이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노동력을 착취당해왔지만 구조 당시까지 불법과 인권 침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즉, 이렇게 사나 보다 했다는 거지요. 현재 이 남성은 임시 구조 조치돼 서울의 한 쉼터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구조단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잘해주었다, 학대받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지 한 달이 지났지요. 이에 서울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국내 기업 120곳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는데요. 44%, 그러니까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고용이나 복지를 줄이지 않고 일단 버텨볼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응답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40%가 넘었습니다. 네, 최저임금 때문에 당장 기업들이 죽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사 결과지요.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 완화책으로 중소기업 세제 혜택 및 인건비 지원을 첫 손에 꼽았네요. 실제로 시행되고 있고요.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낮 2시에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받는 대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훈련 비용, 즉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요. 한편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0억 원에 대해 아예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법조계 관계자는 200억 원 출연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가 관계에 있었던 만큼 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독일 KEB 하나은행의 삼성전자 계좌에 약 40억을 예치한 것을 두고 이 돈은 최순실 씨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지요. 하지만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2015년 7월 말에는 정유라 씨 지원이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이고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공여와 같다는 것을 삼성 측이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비핵 공격에도 핵보복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중대한 비핵 전략적 공격을 포함한 극단적 상황에서만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언론은 핵무기로 공격당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모두 50차례 등장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향해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주한미군 사령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전투복을 주한미군 전원에게 지급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은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난연 전투복 지급이 혹시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의문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너무 과장된 해석이다, 특이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예, 그것이 이제 한 일간지의 보도로 나와가지고, 예. 지금 사실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다. 확인 중에 네. 있는데, 이것이 혹시 전쟁 대비하는 어떤 그 징후 중에 하나 아니냐. 이것이 이제 보도한 시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설령 네.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쟁이 막상 시행이 되려면은 태평양 사나 미합참에서 네.
전쟁 그 태스크포스 지휘부가 대폭 보강돼야 되는데 그런 징후가 없고, 그다음에 사전에 전시 비축 물자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역시도 지금 특이 징후가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엔 있었어요. 그때는 사전에 전쟁 물자 전개, 미국에서 약 2,000명에 달하는 전쟁 지휘 태스크포스가 도착했고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난연 전투복을 보급했다는 것만 가지고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쪽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남쪽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따라 명목상 국가수반에 해당하는데요. 각종 국제행사 때마다 북한을 대표해서 참석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북한이 김영남 위원장을 파견하는 건 격식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평창 겨울올림픽. 오는 금요일에 개막됩니다. 평창 문화올림픽이 지난 토요일 막을 올렸는데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올림픽은 개최지의 문화를 알리고 세계인이 문화를 매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지요. 문화올림픽은 패럴림픽이 폐막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40일 넘게 강원도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공연과 퍼레이드 그리고 전시를 포함해 약 45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북한의 장웅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방남했는데요. 장웅 위원은 평창올림픽이 아주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장웅 IOC 위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정치 쪽에서 어떤 점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고위급 회담 했죠. 고위급 회담에서 신년사 있었고 그냥 고위급 회담 했지. 딱 그대로 됐지. 그건 천리니까 앞뒤도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분열된 우리 민족 문제 딱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하는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올림픽 경기 이거 아주 좋은 모멘텀인데 이거 동력 잘 살려서 잘 되기 바랍니다. 하고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잘 돼야죠. 남북은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기로 합의했죠.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단일팀 구성을 위해 우리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내막이 잘못 알려져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남북 단일팀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요구가 더 높아 협의가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 12명의 합류는 북한이 아닌 IOC의 요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IOC는 일단 북한 선수 12명을 받아라. 그래서 35명으로 팀 엔트리를 그리고 게임당 최소 5명 이상 출전하게 해야 한다. IOC 요구입니다. IOC가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선수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정회를 시켰어요, 제가. 정회를 하고 그때가 밤 12시 가까운 시간, 한국은 12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협회에 전화를 해서 전무이사라든가 또 아이스하키 협회장과 통화를 했고요. 감독이 3명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5명은 어렵다고 한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협상을 시도하면서. 완전 우리가 5명 요구했는데 IOC가 3명으로 줄여라. 이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강원랜드에서는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했는데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 폭로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안미연 검사는 지난해 2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인계받았는데요. 안미연 검사는 그로부터 두 달 후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미현 검사는 당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 그리고 최흥집 전 사장의 측근 사이에서 많은 통화가 오갔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특히 자신의 이름이 거론됐던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같은 당 의원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가 불편해하니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 이런 상관의 압력도 받았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최종원 지방검찰청장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MBC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이! MBL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금지 그리고 저 허위기사나 하는 거는 내가 취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자들 철수하세요. 지난주 자유한국당에서 퇴출된 MBN. 기자들은 장재원 대변인과 설전.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인격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사회정의 실현과 언론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사당이에요? 언론도 가짜고 여론조사도 가짜고 뭐가 진짜입니까 한국당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쓴 표현 하나 가지고 지금 한국당이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홍 대표님이나 아니면 한국당에서 수없이 내뱉었던 그 말들 그걸로 피해본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사태의 근본 원인은 류효해 전 최고위원 발언.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 홍 대표는 이미 점잖게 그 말 보도하지 말라고 권고하듯 강권하고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 다 쓰지 마. 확인을 해보고 써주세요. 확인을 해보고. 참 요즘 기자들은 확인도 안 하고 쓴다. 그래서는 그는 기자가 아니에요. 필경사예요. 필경사. 류여해 전 최고위원 작년 12월 20일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할 무렵 저는 법학자입니다. 품위 있는 말과 교양 있는 말로 우아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저번 대선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으면 너도 발정제를 먹었냐고 다들 저를 조롱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홍준표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본인께서 막말을 하셨던 시리즈를 다 연결시킨다면 윤리위의 제소가 아니라 거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야 할 정도입니다. 대선 때부터 홍준표가 부끄러웠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 대선 이후 최고위원에서 퇴출되기 전까지의 발언. 자유한국당 만세! 잘했어. 감사합니다. 급기야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 저보다 훨씬 더 막말은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반박.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홍 대표의 MBN 퇴출 조치는 혹시 보수 언론이 자신에 대해 홀대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의 표시는 아닐지. 우리 당의 좋은 기사는 단 하나도 안 올라가요. 홍 대표에 대한 보수 언론의 홀대에 대해 김어준 총수의 존경. 팟캐스트 다스베이다에서. 홍준표 대표는 아직 몰라요. 뭘 모르냐. 보수의 본류는 홍준표를 지방선거 이후에 용도 폐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철수를 그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자기를 이 보수 언론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라고 말하는데 보수 언론은 보수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고 홍준표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홍준표 대표를 지켜야 해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생생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 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4207번 쓰시는 분,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수사의 외압이라니. 적폐 청산 정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수사의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9279번 쓰시는 분, 권성동 의원은 즉시 법사위원장직을 물러나고 법대로 사법 처리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법을 농락하니 법 모르는 사람만 법을 지키는 모양이군요. 그러나 법은 몰라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압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현직 검사의 폭로, 네,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어제 검찰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당시 안태근 법무부 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는데요. 어제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나를 음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가 삭제한 바 있죠. 우선 진상조사단은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또한 2015년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것이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해야 할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서지현 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도 중점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미투운동에 동참했죠. 미투운동, 즉 자신도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히며 고발에 나서는 캠페인인데요. 이재정 의원은 과거 변호사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검사장 출신 로펌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정 의원은
가해자 본인은 스스로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고 계시면서도 본인은 가해를 한다고 생각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저는 처음도 아니고 예. 제가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셨으니까 뭐 지금도 변호사 업무를 하신다면 현직에 계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여튼 지금도 스스로 가해자인지 모르는 우리 가해자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예. 살펴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문제가 갑자기 대두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7년 동안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검사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가 면직 처분됐습니다. 2015년에도 한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서지현 검사의 사례처럼 숨겨져 있는 사건들을 고려하면 실제 성범죄 사례는 네, 10건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JTBC 보도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에 동참한 이가 또 있습니다. 일명 김기덕 감독 사건의 피해자인 한 여배우 네, 이분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면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여배우는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메비우스에 출연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촬영장에서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으라고 요구받거나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수차례 뺨을 얻어맞고 모욕적인 언사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절망감에 죽고 싶은 심정만 들었다고 합니다. 다들 상대는 유명 감독인데 문제 제기해봐야 너만 다친다. 이렇게 밝히면서 고소를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배우나 감독들도 정작 영화계의 성폭력 문제에는 다들 침묵하는 것도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현재 영화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미지를 망치고 일이 끊길 것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덮고 있다고 하네요. 김기덕 감독은 현재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피소된 상태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최남수 YTN 신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최남수 YTN 사장이 뉴라이트에 가까운 역사관을 입 밖으로 꺼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남수 사장이 머니투데이 방송의 사장이던 2015년 한국 사람들은 왜 일본에 사과하라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2015년 한 기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최남수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현장에 있던 한 인사는 최남수 사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전쟁 중에 안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최근 이면 합의 논란을 부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2015년 12월 28일 이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최남수 YTN 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며 사실을 증언해줄 다른 배석자도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반면 미디어 오늘에 제보를 한 당사자는 최남수 사장과 직접 대면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문건들을 찾아냈지요. 이를 두고 검찰이 고의 은닉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MB가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긴 부담스러운 내용의 문건들을 따로 옮겨뒀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MB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오늘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MB를 공범으로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요 범죄의 피의자로 명시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최근 김백준 전 기획관은 불법 자금 수수를 인정하고 이 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에게 나눠줬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일보와 국민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으로 불리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다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다수의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며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죠.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호영 전 특검은 오해를 적극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특검이 당시에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은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오해가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1일 만료됩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지원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이런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가정보원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대비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받아본 보고서에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주요 포털에서 종북 좌파 비판 업무를 수행했으며 약 90명이 1000개의 아이디로 작업을 수행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범죄 사실을 꿰뚫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범죄 은폐를 기획하고 청와대에 대응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새누리당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 어느 쪽도 안 된다. 이런 압박이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죠. 청와대를 동원해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던 국정원의 기획이 그대로 실행된 셈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계인 이한구 의원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히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기획과 하명에 따라서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박계 공천 학살의 몸통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수사를 통해 재확인됐는데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뜻을 당에 전하는 창구였고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이를 관철하는 행동대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천 개입설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는 금요일 평창 겨울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나온 노래지요.
조수미 씨의 더 챔피언스. 여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 하나 되어서. 네.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견인하는 그런 세상 꿈꿔봅니다.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문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6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